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코이카 백지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개발협력 분야에서 활약 중인 다양한 글로벌 인재들의 직장 생활을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개발협력 직장 생활 리얼 라이브, 줄여서 개릴라. 와!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게릴라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저와 함께 코이카 본부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미연 전임님인데요. 그럼 김미연님의 리얼 라이브 함께 보시죠. 이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이카 글로벌 인재 총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20분 정도 걸으면 셔틀버스 지점이 나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입사한 지 이제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2년 정도 일을 하고 코이카 일반 봉사단원, 간호단원으로 2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와서 초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입사를 한 경우입니다. 저의 출근 메이트입니다. 맨날 아침마다 너무너무 반갑게 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 정신이 없네요. 네, 자, 버스 한번 타시죠. 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이 큰 건물이 본관 건물입니다. 출근 찍어야 돼서, 근데 출근 타고 가서 찍으면 늦을 것 같아서 저 본관에서 출근만 찍고 올게요. 네, 이제 그 가는 곳 여기로. 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글로벌 인재 사업본부 건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급박하게 출근하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코이카가 이제 출근할 때마다 요 카드키를 찍어야 돼서 사실 저는 이거 깔먹고 오는 날이 많아서 까먹는 날 엄마 전화해서 엄마가 이제 15층에서 아파트 던져주시거든요, 카드키를. 네, 맞아요. 혹시 이렇게 늦으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저희는 좀 10시까지 자율 출근이어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지각이라는 거는 좀 개념이 조금 없기는 해요. 자율 출근이면 그럼 아무 때나, 그러니까 8시에서 10시 사이까지만 출근하면 돼가지고 미리 허락 안 받고 그냥? 네네네. 말 그대로 자유롭게 출근하면 되는 구조라서. 지금 시간 총량제로 이제 근무제 실험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11시까지 그리고 출근을 하면 되고 3시까지는 코어 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앞뒤로의 시간은 자유롭게 개인 그 집중 근무 시간을 씁니다. 너무 좋은데요? 오늘 8시간만 채우면 돼요? 아닙니다. 월 단위로. 저도 이거 예전 회사에서 해봤는데 진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좋잖아요. 지금이요? 네. 오늘은 금요일인데 외부 전문가님들이랑 오후에 회의가 있고 봉사단 사업 수행 기간이랑 또 화상으로 회의가 있어서 오전에는 그 회의실 준비랑 사과를 사와야 될 것 같고 거의 사업 파트너 기관들한테 메일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글로벌 인재 본부에서 봉사단 사업이랑 인재 양성 사업에 통계를 취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사업 수행 기간에서 하는 봉사단이 단기와 장기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 단기 봉사단 사업 수행 기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좋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은 아직은 찾지 못했습니다. 3개월 차쯤에 찍었던 것 같은데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아직도 단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점, 이제 날씨가 좀 더워져서 벌레가 좀 많이 나오는 거? 아, 벌레. 네. 그게 단가요? 진짜 단점이 없는데요? 단점이 없다고요? 제가 들은 거 더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씩 뽑으셔가지고 세 개를 말을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과장님과 야외에서 커피를 마신다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글로벌 인재 총괄실의 김미연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 빔 설치 필요해가지고. 아, 네. 그럼 1층 연회실에서 뵙겠습니다. 전화할 때 목소리가 좀 다르시네요. 저희 실에
선배님이신 남다현 전임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일 가까운 선배님으로 업무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오후에 있을 회의실 준비하러 다른 건물인 개발협력 역사관에 가서 프로젝트 빔이랑 노트북 설치하러 가고 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해야 될까요?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서 오늘 회의 관련해서 과장님이랑 한번 미리 얘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중에 회의 준비 간식을 사러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내부상에서는 뭐 크게 양식을 넣고 바꾸고 하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내용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지가 중요할 것 같고 원래 보통은 구내 식당에서 보통 식사를 하는데 오늘 그 동기들이랑 저희 건물 회의실에서 같이 점심 먹으려고 피자를 시켰습니다. 네, 저희 동기들, 입사 동기들인데 다 다른 부서에 있어가지고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혁신팀에서 일하고 있는 허세현 전임입니다. 데이터 혁신팀은 이제 코이카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고요. 저는 동아프리카실에서 모잠비크와 에티오피아에 행해지는 국별 협력 사업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선아가 무슨 실이었지? 선아마트 평양실. 아 맞아. 안녕하세요. 저는 선아마트 평양실의 배한준 전임입니다. 저희 실은 서남아 지역과 또 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독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식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얘기해야 되니까. 내 운전 기사할게. 너 운전 이거 경기 차릴 수 있겠어? 똑같이 브레이크 밟고 하면 되지? 엑셀, 그 밟은 게 엑셀이고. 아, 이게 엑셀? 이거 엑셀이야. 이게 브레이크고. 우선 꽂아봐. 시동 걸어봐. 반대네? 아, 넓어서. 맞아요. 복잡한 운용하던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있어요. 맞아요. 저희 그 간식을 이렇게 음료랑 물을 샀습니다. 3만 9천 정도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나중에 커피 살게. 너무 고마워. 진짜 커피 사주셨어요? 아, 네. 촬영한 지 조금 됐잖아요. 그럼요. 근데 다 사주지 못한 것 같고 한 명씩 몇 명 사준 것 같습니다. 동기들은 이제 각자 본부에 있는 부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안녕. 고마워. 안녕하세요. 조심히 가. 첫 번째로 드릴 얘기는 왜 기초교육이란 기후환경으로 정했는가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있었던 한시 회의가 이제 끝이 나가지고 나가면서 오전에 뽑았던 미션을 한번 과장님이랑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본부에 가서 커피를 사와야 된다고. 아, 본부에 가서 커피를 사와야 돼요? 네, 그게 미션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부려먹는 게 당신의 미션이야? 알겠습니다. 네, 저는 친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과장님도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행복하네요. 근데 지갑 있으세요? 지갑 있나요? 핑크 졌어. 커피 마시러 오자고 해서 지갑 있냐고? 커피 먹으러 오자고 해서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 과장님. 네. 네. 글로벌 이제 총괄실에서 잘하려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좀 필요하신 것 같으신지. 일을 잘하려면? 네. 제 말을 잘 들어야죠. 아, 맞습니다. 네. 과장님 말을. 일단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편집 잘 해주세요. 저희는 어쨌든 사람을 파견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현지에 나갔을 때, 개도국에 나갔을 때 어떻게 느낄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역지사지로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상력? 공감력?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코이카가 또 주로 하는 업무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주로 해외봉사단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희 엄마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뭐 병원을 짓는다든지 간호사들을 트레이닝을 한다든지 혹은 학교를 건물을 제공하고
교사들을 또 역량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의 원조 사업들이 사실 저희의 주류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코이카가 다른 공공기관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잘하고 계시고요. 코이카가 참 따뜻한 회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순 없잖아요. 아니, 과장님 원래 장난을 잘 치셔가지고 정말 네, 좋으신 분입니다. 미션 성공! 오늘 조금 이벤트가 많은 날이어서 좀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 같은데 얼레벌레 다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기관이 좀 외부 파트너 기관이나 아니면 전문가님들이랑도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측면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협조가 되는 코이카 직원으로 보이고 싶고 지금 생각나는 거 퇴근? 저희 사업 수행 기간 중에 대사협 요청으로 5시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대사협 회단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신 경향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해서 네. 오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6시가 돼서 퇴근송이 나오고 있고 저는 한번 퇴근을 하겠습니다. 아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네, 진짜 가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갔습니다. 글로벌 인재 총괄실에서 일하고 계신 김미연 전임님의 리얼 라이브 잘 봤습니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저도 코이카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사실 타 부서에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저도 정말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인공도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 함께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볼까요? 개발 협력 직장생활 리얼 라이브! 너 미쳤냐고 그랬어. 이런 거 멘트에 이거 방송 때문에 내가 바꾼 거 아니라고 가끔마다 이런 거 착한 짓 한다고. 정보를 할 때마다 주십니다.